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상반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자,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는 만물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도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성경은요 한 번도 교회를 건물로 조직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하죠.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에크, 밖으로와 그 다음에 칼레오, 부르다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밖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상 속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 신자들의 모임이 곧 교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교회를 건물이나 조직으로 말하지 않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머리시라고 말할까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유기적 생명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몸이 없는 얼굴, 얼굴이 없는 몸을 본 적 있습니까? 없죠. 아무리 건강한 몸이라도 얼굴이 없다면, 그리고 이 머리가 잘려져 나갔다면 이미 그는 살아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죽은 몸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몸과 머리는 유기적 생명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이 지체들이 그러면 기계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유기적으로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또 다른 지체가 고통을 받고요. 또 다른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아보게 하시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말씀에 있는 그대로죠. 예,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 두 번째 이유는 교회는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몸과 머리는요 하나예요. 우리 몸은 여러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두 팔이 있고요. 두 다리가 있잖아요. 두 팔에는 열 개의 손가락이 있고 열 개의 발가락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얼굴에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두 눈이 있고 두 귀가 있고 하나의 코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하잖아요.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신가? 그 세 번째 이유는 몸이 머리의 지시와 통제를 받아서 순종하는, 움직이는 순종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머리이신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고 순종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여겨져도요,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이 옳다고 말해도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아니다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걸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리 대신 주님의 지시를 받고 순종하며 나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